네, 예고해드린 대로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들 중에 눈에 띄는 소식까지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시아 증시를 잘 정리를 해주시면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이 프로그램 보는 날이 오겠죠?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김석환 연구원께서는 한류 스타가 되시는 거고. 아, 그렇게 되면 아, 그럼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음반만 내는 게 아니라 뭐 네. 시황 방송 이거 취입도 하고. 네, 그럼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추워서 농담 좀 해봤어요.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오늘? 네, 뭐 일단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양상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약간의 좀 상반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3,60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7,000억 넘는 자금을 순매도하면서 이와 반대로 이제 개인들은 1조 원 순매수의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700억 넘게 순매수 우위의 모습을 좀 보이면서 코로나 수혜주 중심의 강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국유 기업들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런 심리들이 좀 잠재워지면서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중앙정치국 회의 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중국 증시는 양지수 모두 상승하는 좀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이제 항셍이나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부터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좀 취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이에서 좀 엇갈린 모습이 좀 나타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만 각권지수는 뭐 아무래도 IT 쪽과 워낙 연계돼서 움직이다 보니 오늘 IT 대형주들의 좀 움직임이 안 좋으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대만 IT 대형주들이 안 좋았어요? 네. 베트남 호치민 지수는 2018년 5월 이후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아, 네. 베트남 주식엔 투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뭐 일단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섹터 ETF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네. 현재 몇몇 증권사들 중심으로 당사를 포함해서 네. 네, 몇몇 증권사 중심으로 베트남 거래가 가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해외 주식? 네, 맞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네. 거기는 제일 큰 회사가 놀이공원 회사고 두 번째 큰 회사는 우유 회사라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빈그룹 자체가 워낙 가장 큰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비나밀크도 빈그룹이에요? 네, 네. 그러게요. 거기 그분들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베트남 계신 분들. 알겠습니다. 대만에서는 뭐 IT 기술주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면? 아니요, 뭐 특별히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후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장에서의 좀 IT 빅테크 중심으로 약세, 그리고 네.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좀 올랐던 부분들 대부분 좀 반납하면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특징 있었습니까? 뭐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 동향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나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개인들이 또 1조 원 넘는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학개미들의 자금이 이제 용수 숨 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연초 이후의 움직임을 좀 보면 개인들이 무려 63조 4천억 원이나 매수를 했고요. 순매수했다는 네, 거죠. 순매수했다는 의미이고. 그럼 그건 기관 외국인 판과 합쳐도 저 정도 규모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러니까 10월 중순 이후에 순매수 기조를 좀 보이다가 최근에 좀 등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연초 대비 25조 원 순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반응도 없이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과 신용 융자 잔고를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이게 좀 비트의 영향이 좀 있죠. 보시다시피 지금 고객 신용 융자 잔고가 거의 9조 원에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고객 예탁금 잔고는 거의 60조 원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을 버티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수치를 좀 보아하면 역시 증시 주변에는 대기성 자금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험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이거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보려면 이게 참 기준이 애매해서 신용융자 잔고가 예전보다는 늘어났는데 네. 예전보다 예탁금도 늘어나고 시가총액도 늘어났으면 그쵸.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뭐 일단 이제 제가 그 자료는 일부러 이제 빼긴 했는데 현재 증시가 이제 버블이냐
뭐 과열이냐 아니냐는 이제 대표적으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시가총액과 경상수지 이제 GDP 규모를 좀 비교해서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좀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흔히들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그 수치 자체가 100%를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른바 버핏 지수라는 거. 네, 맞습니다. GDP 총액하고 시가총액 간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보통 네. 이제 우리나라의 GDP 정도가 거의 한 1.7조 달러 정도가 되니까 예. 지금 현재 시총 같은 경우가 2000조 원 이제 넘어가는 네. 이런 시점이니까요. 이 수치를 봤을 때 이제 약간 오버밸류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수 자체가 18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GDP 대비. 네. 서프라임 당시에 이 지수가 한 125%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일단 넘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일관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네, 주식시장 시가총액이랑 GDP를 왜 비교하냐. 네. 그런 근본적인 의문도.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GDP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그러니까 증시를 떠나서 경제 전체의 체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게 그 체력을 버텨낼 수 있느냐라고 네.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지표가 이것 그랬었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같은 나라 동일한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좀 증시가 약하냐 강하냐 그렇죠. 그걸 볼 때는 아주 유용한 흐름을 볼 수 있는데 A국과 B국을 비교하면서 A국은 GDP 대비 시가총액이 뭐 100%고 B국은 200%고 그러면 A국은 저평가, B국은 고평가냐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네. 이제 참고할 만한 이제 지표인 거지 그게 절대적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얘기 잠깐 네. 이 프로가 아는 척 했고요.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건 아는 척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나오면 참지를 못합니다. 참 큰 일이에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중에 이제 장중 특징주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현대모비스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견고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나왔던 내용 중에 뭐냐면 이제 현대차 계열사 중에 현대오토론이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반도체 부분을 이제 현대모비스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방송 중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네.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가 아니라 그 소프트뱅크의 지분 20%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주말 사이에 좀 확정되는 내용들이 최근에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의 저 지배구조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움직임이 꽤 있어요. 여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예. 글로비스 이렇게 3축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내년에 전방 산업 수요가 상당히 좀 탄탄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네. 제품 포트폴리오가 기존에 좀 반도체에 좀 치중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OLED나 친환경 소재까지 좀 다변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프로덕트 믹스 효과가 이제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런 증권사의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종근당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치료제 중에 나파벨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한 6% 장중에서 크게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차익 실현들이 좀 나왔고요.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가 아닐까. 왜냐하면 일단 백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치료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단키트까지 하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어디가요? 네, 녹십자 계열사 중에 이제 녹십자 MS라고 하는 회사가 하고 있고요. 자회사들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녹십자가 오늘 한 10% 넘게 또 올라가는 이런 치료제 쪽이나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시젠 같은 경우가 올해 매출이 거의 뭐 1조 원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제가 뒤에서도 장표를 좀 준비하긴 했는데 네. 일단 시즌이 오늘 아침에 공시한 내용이 뭐였냐면 지난해에 주당 배당금이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주당 배당금을 1,500원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공시를 냈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만 5천 주 그리고 2만 7천 주 유입이 되면서 오늘
7% 가까운 상승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재택근무 관련한 종목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R소프트라든지 ECS, 특히 ECS는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이런 회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물류, 뭐 동방이라든지 뭐 태용 로직스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언택트들이죠, 그게 네, 예전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난 주에 한번 방송하면서 백신과 관련 얘기를 하면서 콜드체인과 관련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급증할 거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이쪽과 좀 관련되어 있는 네. 회사 중에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하는 회사가 이제 태경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 정말 좋았는데 오늘도 거의 지금 한 9% 가까운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외에 뭐 원격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가정 간편식과 관련한 풀무원과 우양과 같은 회사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양은 가정 간편식, 풀무원도 네. 집에서 밥해 먹기 좋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번 주에는 오늘이 첫날이니까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 좀 있습니까? 뭐 이번 주에 볼만한 이벤트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 회의일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같은 경우가 지금 내일과 내일 모레,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날 네.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현지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쯤에 아마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인터뷰를 할 거거든요. 인터뷰를 할 거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이제 연방 FOMC 즉 연준이 취했던 스탠스가 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제로금리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고 네. 그리고 그동안의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했던 유동성 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요. 좀 준비한 자료 화면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예.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자산 규모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얼마나 연준이 공급을 하느냐에 대한 수치를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서프라임 위기 당시에 이 당시에 보면 거의 한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초반까지 그러니까 약 한 1조 달러 이상 좀 늘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 실제 2019년부터 좀 보면 이게 약간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양적 완화에서 긴축 기조로 좀 돌아서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한 4조 5천억 달러같이 갔던 게 3조 달러 후반대까지 이렇게 넘어왔었거든요. 줄어들었었거든요. 자산 규모가.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 이 3조 달러 후반대까지 줄었던 게 7조 달러 초반대까지 확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참고하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약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마 이 기조는 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동성들이 이제 시중 통화량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의 광의 통화라고 할 수 있는 M2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거의 계속 30%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대공황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M1이 저렇게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M2에는 뭐 M1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네. 이제 진 부분 집합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M2도 뭐 저절로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저게 시중으로 얼마나 풀려 나가는지가 이제 관건일 텐데. 그렇죠. 실제로는 한번 요 그래프 좀 후반부를 예. 보시면 실제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여름을 넘어오면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도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좀 겨울철이 들어오면서 예. 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좀 더 시장이 적극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는 연준이 이날은 무슨 얘기 또 할지. 네, 그 코멘트를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기다리는 거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 매번 네, 중요한 이벤트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김석환 연구원 나오시면 자료가 왜 이렇게 화려하냐. 아, 무슨 네. 넷플릭스 보는 줄 알았다. 아유, 감사합니다. 직접 만드세요? 네, 그만큼 고생한다는 의미겠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칼라네요, 칼라.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거 있는 게, 예. 오늘 그 CGN과 관련해서 진단키트 회사들이 이제 실적을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날이 내일이거든요.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제 관세청에서 매달 네. 전월의 수출 실적을 좀 발표하는 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매달 15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 제가 좀 준비한 자료 화면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일단 이제 국내 진단 키트 회사들의 실적 자체도 보시면 4월달에 좀 피크를 찍다가 7월까지 좀 슬로우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다가 네. 9월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이제 실제 진단 키트는 이제 분자 진단과 면역 진단 이렇게 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지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단 분자 진단 쪽에서는 이제 시즌이라고 하는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면역 진단 즉 항원 항체 진단 쪽에서는 이제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바디텍메드라든지 수젠텍 이런 회사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네. 이제 수출 실적입니다. 네, 수출 실적이 내일 기점에서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한번 참고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주가는 저 수출액이 늘어나면 또 오르고 오르고 그러는 분위기예요?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뒤에 좀 준비한 자료 화면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예. 이제 뭐 분자 진단 쪽에서 대표 기업 그리고 항원 그 면역 진단 쪽에서 대표 기업들의 그 전체 수출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비중을 보면 이 탑티어 업체들의 비중이 거의 40%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실적에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들이 보시면은 네, 여기 좀 빠졌는데. 아무튼, 실적이 전반적으로 올해 이제 시즌 같은 경우도 1조가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진단키트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좋기는 한데, 좋기는 한데, 이제 결국 내년 실적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키트 많이 나간 건 다 알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어떨 거냐, 후년에 어떨 거냐, 기업이라고 하는 건 기업 가치는.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네. 그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걸 좀 보실 만한 게 참고해서 제가 좀 네. 가져온 게 미국 진단 키트 회사거든요. 좀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퀴델이라고 하는 회사라든지 벨톤 디키스라는 예. 회사라든지 에보트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가 심각한 미국에서 현지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퀴델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항체에서 항원까지 좀 다양하게 면역 진단 쪽에 있는 강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초만 하더라도 실제 내년까지 전방치가 그렇게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주황색 선과 네, 파란색 맞습니다. 선은 각각 어떤 파란색 선이 겁니까? 올해 전망치고요. 그리고 네. 내년 전망치가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고객사들 를 확보함과 동시에 지금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코로나 진단 키트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이제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들을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가 당장 끝난다 하더라도 기존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넓어진 고객군들에 대한 뭐 신규 매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내년까지 이런 전망치가 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쪽 업계 전문가들은 특히 이제 의학계 전문가들은 이게 쉽게 적어도 백신 끝날 치료제에 것 같진 대한 않다. 불신 불안 뭐 불신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주말 사이에 1,000명을 이제 새롭게 찍었잖아요. 이제 이게 쉽게 확산세가 꺾일 것 같진 않다라고 하는 게 그래요? 대부분의 좀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백신 나왔으니까 이제 컨택트다 하면서 오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진단 키트 오를 때는 또 백신 나와봐야 별 수 없다. 네. 그거 해서 오르고 있으니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뭔가 승부가 날 텐데.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백신 낙관주의와 백신 신중주의 중에 그 적당히 좀 줄달리기를 하는 게 투자자로서의 이제 유연한 자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학균 연구원님 채팅창에. 김연구원님과 아마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 같은데 이거 자료 제가 도와준 건데 왜 그래요? 그러냐고 아무튼 자료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네. 저희가 아주 시각적으로 시원하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